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육식보다는 채식을 먹는 육식보다는 채식을 대자연과 가까운 음식을 때에 맞춰서 먹고 조금씩 먹고 천천히 먹으라. 자비롭게 또 가공이 덜 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것을 먹으라. 내가 먹는 것들이 곧 나다. 이 먹는 것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자신의 정신을, 육체와 정신은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라서 먹는 것을 오염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정신도 오염되기 쉽습니다. 실제 그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어린 아이인데 막 정서적으로 불안한 뭐라 해야 되나, 그걸 뭐 ADHD 뭐 그런 막 불안 장애가 있거나 이런 초조하거나 막 이런 아이들 내지는 그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음식에 대한 연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막 달고 막 케이크라든지 가공된 음식들 이런 거를 딱 먹고 나면 그 먹고 나서 불과 얼마 안돼 가지고 폭력성, 막 산란함 이런 게막 등장해 가지고 막 엄마한테 욕을 하거나 막 폭력적인 친구들한테 막 이런 행사 이런 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에게 또 한동안 좋은 음식들 이렇게 꾸준히 주니까 그게 상당히 잦아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잦아들어서 한동안 잦아들었다가 이제 괜찮아졌나 싶어서 또 그것을 음식을 줬더니 그걸 먹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또 바로 폭력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바로 나오진 않겠죠. 많이 오염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좀 많이 심한 사람들은 혹은 예민한 사람들은 바로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저렇구나, 난안 그래 이러고 말게 아니고, 사실 우리도 그런데 이게 이제 뭐랄까, 이제 내성이 생긴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안 나타날 뿐이지 내면에서는 그게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아토피가 안 나오다가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아토피가 바로 막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 부처님께서 이제 스님들 한 그룹에게 어떤 곳에 가서 수행을 해라 해서 그 그룹들이 이제 그 곳에 가서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그 스님들을 뒷바라지하는 신도님들 그룹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그중에 이제 노보살님 한 분이 아주 마음을 내 가지고, 스님들이 우리 이쪽에 산에 오시면, 우리 뒷산에서 수행을 하시면 스님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안거 동안 제가 스님들의 모든 음식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시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그 전체를 총대를 맨그 보살님, 노보살님은 아랑가를 증득한 깨달음을 얻은 보살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는 걸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모든 조건이 완벽해요. 부처님께 법문도 제대로 들었고, 수행하는 자세도 뛰어나고, 발심도 뛰어나고, 스님들의 근기도 다들 출중하고. 그래서 이 스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할 정도가 되면 분명히 지금쯤은 다 깨달았어야 되는데 왜 부처님 법문을 듣고도 저렇게 깨닫지 못하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랑가를 증득한 분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가만히 이분들을 가만히 삶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해 보니까 한 가지만 딱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탁발 나가가지고 가져와서 먹는 음식을 보니까 음식이 이게 그 구체적으로 뭐다라는 얘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음식이 이렇게 그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하나가 좀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부터는 탁발을 나가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직접 해서 좀 드리겠다 해가지고 아주 좋은 음식으로 자연과 가까운 깨끗한 어떤 성스러운 음식을 가지고 스님들에게 이렇게 공양을 올렸다 그래요. 근데 그 공양을 올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스님들이 다들 깨달음을 얻고 아라함과 아나함과를 다들 증득하셨다.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학원에서 이제 논문을 쓸때 이제 불교 환경 관련된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뭐랄까, 지금의 그 시대가 이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경전에도 이 시대가 오염되면 그뭐이 겁이 오염되고 뭐 시대가 오염되면은 사람도 오염되고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오염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사람의 정신도 같이 오염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크푸드라고 불리는, 뭐 쓰레기 음식이라고 불리는 이런 그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 먹으면 안 되라는 생각은 한쪽의 극단입니다. 이건 나쁜 음식이니까 아들, 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음식만 먹어야 돼. 이건 한쪽의 극단이라 그건 더 안 좋아요. 두루두루 먹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걸 과도하게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은. 그래서 어지간하면 내가 과도하게 에너지 낭비되지 않을 정도로 어지간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청정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육식보단 채식을 하고. 왜 요즘의 육식은 옛날 같은 사자가 짐승 잡아먹는 그런 고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고기는 전부 다 어마어마한 뭐 항생제, 호르몬제, 뭐 성장촉진제, 뭐 완전 종합병원인 이런 인간의 욕심이 투여된 생명이라고 볼 수 없는 어떤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고. 그러나 이 한국에서는 특히나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외국에서는 채식하기가 되게 여건이 좋습니다. 어딜 가도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음식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따로 없어요. 어딜 가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승복 입고 어디 가서 밥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메뉴 고르기가. 그리고 메뉴를 고르면 이제 그냥 그런가 하고 그냥 주시면 되는데, 아, 이 조미료에 고기가 들어가는데요? 뭐, 조미료에 고기가 들어가는 거는 알지요. 뭐, 그것까지 어떻게 빼고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또 예민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고 그럴 때만 불편을 주면서까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극단을 취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먹는 음식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먹는다. 그러나 아이들이, 남편이 난 죽어도 고기 없으면 못 먹겠다고 하면 그럼 내 고집을 굳이 그래 부릴 필요는 없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고기 양을 조금 줄이고 야채 양을 조금 더 늘리는 방식을 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극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러한 어떤 음식에 좀 신경을 써서 먹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정신에도 우리의 몸 건강에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좀 번호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육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요즘 같은 육식은 그 우리가 먹는 그 고기들이 아까 말한 그런 엄청난 폭력적인 분위기, 인간의 욕심이 개입된 분위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는 동안 어마어마한 공포심,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어마어마한 그 괴로움,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짧은 시간 안에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깃들어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숭산 큰스님께서는 좀 명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표현도 하셨거든요. 인간들이 너무 그런 오염된 그 축생들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축생들에게 그 정신 수준까지가 그대로 인간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엄청난 도살 과정에서의 어떤 그 공포심, 또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먹는 그 병, 안 좋은 정신, 이 모든 것들이 그 육식에 녹아들어 있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채식이 좋고, 또 채식도 될 수 있으면 자연 그대로의 음식들이 좋죠. 또 대자연과 가까운 음식, 그러니까 즉 가공이 덜 된 음식, 한 번 가공하고 두 번 가공하고 세 번 가공하고 이러면 그 원자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뭐 대표적으로 이제 환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프렌치 프라이, 맥도날드 같은 데서 파는, 아, 특정 상표를 얘기해서 뭐 하는데, 뭐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라는 게 감자, 튀김 감자가 이거 감자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안 좋은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햄버거는 안 좋다고 하니 나는 감자 먹을래. 감자는 채소라고 생각하고 이제 감자라고 생각하고 감자 먹는데, 그 튀긴 감자는 감자의 성분이 1도 없답니다.